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에게 징크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꼭 알아야 한다고 해서 심혈을 기울인 영상은 정작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구독자님들께도 반응은 좋았으나 역시나 조회수는 평균 이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크스는 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징크스도 시원하게 깨부수기 위해서 지금 집 사지 마세요 2탄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거는 그냥 형님이 딱 잘라서 언제 어디에 어떤 아파트를 사라고 콕 집어줬으면 굉장히 쉬웠을 건데 도망갈 구멍 만드느라고 빙빙 돌려서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너 또 왔니? 여기 다시 오지 말라고 내가 했잖아. 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부동산 가서 좀 물어봐. 아, 됐고. 아파트 사는 매매 시점 좀 다시 설명해봐요.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이 더 하락한다고 해도 최소한 여기가 무릎은 될 것 같은데?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주식에서도 뭐 많이 쓰는 얘기긴 하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야. 무릎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오르는 무릎, 내리는 무릎. 그래프를 한번 볼까? 지금 정점에서부터 온 동네 아파트들이 막 하락하는 그런 추세지. 보통은 하락하려면 정점에서 정체기가 좀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겠지. 정체기 후에 완만한 하락이 아니고 꼭지에서 바로 수직 낙하야. 부동산의 움직임은 주식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은 분할 매도, 분할 매수가 어려워. 한 번에 몰빵하는 그런 타입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를 팔 때 통으로 한 번에 그냥 파는 거고 급매 아파트를 사더라도 이건 매수 같은 거를 뭐 분할 매수해서 살 수도 없어. 그냥 올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식보다 움직임이 크고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주식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우리는 신중하자는 거야. 그 신중함을 지키기 위함이 바로 바닥을 확인 후에 무릎에서 사자는 거지. 그래프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냥 가정이야.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한 후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오르는 타이밍. 네가 한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지. 어차피 지금이 무릎이라면 내리는 무릎에 사서 바닥 찍고 다시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말한 무릎은 내리는 무릎이 아니라 오르는 무릎 여기에 사라는 거야. 지금 사지 않고 좀 더 내려서 바닥을 찍고 확인이 되고 다시 오르는 타이밍에 사도 어차피 너는 같은 무릎의 가격대에 사게 되는 거지. 아,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내린 무릎이나 뭐 오른 무릎이나 어차피 내가 투자한 돈은 다 똑같은데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긴 하지. 그러나 내린 무릎은 리스크가 더 크고 기회비용이 더 들어가. 두 가지 약점이 있는 거야. 내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내린 무릎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을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바닥이 이쯤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 처음에는 기간은 대충 뭐 한 1년을 예상했지. 그런데 바닥이 이거보다 더 깊을 수 있어. 흔히 말하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럴 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사면 영끌족 시즌2 찍는 거야. 리스크가 너무 크지. 그럼 바닥 확인은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이거 뭐 앞에서 말한 기회비용 이건 또 뭐예요? 바닥 확인은 매도세, 매수세가 팽팽해지는 그런 시기야. 서로 힘겨루기를 같은 힘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거래가 많이 생겨.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바닥 다지기 중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야.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이 많은 거래량 중에 누가 집을 많이 샀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야. 유주택자,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인 건지 아니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들인 건지.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 그걸 따라가. 비교적 가장 안전한 타이밍이야. 그리고 단순하게 매매 시장만 보면 그것도 안 돼. 청약 시장하고 분양권 거래 시장의 변화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야.
이번에 개편된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분양 시장에 많은 기회를 열어놨어. 왜냐면 이미 분양 시장이 한계점에 온 걸 아니까. 그래도 절대로 분양가를 낮추지는 않을 거야. 낮춰봐야 기존에 미분양된 아파트보다 조금, 아주 조금 낮추는 수준이라서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을 거야. 여기에 할인 분양이 들어갈 거고, 할인 분양을 해도 안 팔리는 건 국가에서 매수를 해줄 거야. 지금 분위기가 그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주택 공급자가 가만히 있을까? 너라면 준공 후 할인 분양 가격에 국가에서 사들여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분양 가격을 고집할 거야. 할인 가격을 미리 예상해서 처음부터 공급가를 높게 잡아놓는 건 이거는 뭐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특기야. 거품을 미리 껴놓는 거지. 할인 아이스크림 생각하면 돼. 거의 모든 산업이 다 그래. 결국은 다주택자한테도 이 분양시장을 열어주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어. 유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청약시장과 분양권시장 여기 두 곳을 헤집고 다닌다면 그 가격대가 바닥일 확률이 꽤 높아. 이 가격이면 내가 기꺼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내고도 수익이 난다고 판단하고 뛰어드는 거기 때문이지.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 거래되는 가격들이 당분간은 분양가와 매매가의 기준점이 될 거야. 우리가 둔촌 주공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이유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 여기 너무 유명해. 알지? 둔촌 주공의 분양권 거래 상황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딱 중간에 있기 때문이야. 앞으로 반포, 방배 등 상급지 청약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이문 1구역, 휘경 3구역을 필두로 해서 이문 휘경 뉴타운, 그리고 장인 뉴타운도 아직 장인 4구역 말고 많이 남았어. 장인 10구역, 장인 6구역. 그 중간쯤에 딱 서 있는 둔촌주공의 움직임이 모든 거래의 기준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번에는 기회비용 얘기를 해볼까? 네가 만약 내리는 무릎에 집을 샀어. 그리고 오르는 무릎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너는 2년 동안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내게 되겠지. 오르는 무릎에 샀다면 안 나갔을 돈이야. 또 있어. 네가 아파트 살 돈을 만약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그냥 은행에 단순하게 예금을 해놓은 상태라도 너는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놓고 가정한다면 대출이자 낸 돈 더하기 잃어버린 예금 이자 이걸 합치면 네 1년 연봉이 넘을 수도 있어. 영끌족이 지금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뭘 것 같아?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서? 아니야. 전에도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 똑똑해. 아마 기회비용을 가장 아까워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그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 영끌족은 대부분 젊고 앞으로 돈을 벌 사회생활을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더 많이 내더라도 버티고 눌러 살다 보면 언젠간 회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아파트야. 주식하고는 다른 거지. 주식은 망하면 종이쪼가리 되는 거지만 아파트는 최소한 실물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이라는 하드웨어는 남거든. 아, 내 친구도 그렇고 우리 형도 그렇고 아, 영끌족 됐는데 굉장히 괴로워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번 다주택자랑 영끌족이랑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는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그런 말 중에 하나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 나는 부동산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야.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 강사도 아니고 어차피 살면서 내 집을 한 채 마련하고 싶다면 그게 청약이 됐든 매매가 됐든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게 내 집을 사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보자는 거지. 기왕 집 사는 거 뭐 시세 차익도 봤으면 좋겠고 그냥 그게 솔직한 마음이야. 다주택자 또는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생기고 공부도 못했고 직장도 별로인 내 친구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영끌족과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결코 가방끈이 길거나 경제 지식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꿰고 있는 그런 해안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대화를 해보면 영끌족이 훨씬 더 많이 알고 똑똑해.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결정력 이거야. 영끌족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을 놓친 거지. 대략 5년에서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이때도 영끌족은 지금하고 자산 수준이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야. 5억짜리 집을 살까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지.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최대한 바닥에 사고 싶었던 거야. 좀 더 내릴 것 같았거든. 4억 8천이면 살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 좀 더 두고 본 거야.
이때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냥 결정을 한 거야. 그냥 집 사기로 5억에 샀어.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7억이 된 거지. 여기서 영끌족은 또 한번 고민하게 돼. 2천만 원 싸게 사려다가 2억이 더 올라 버렸으니까 화도 좀 나지. 부동산 정책이 막 계속 발표가 돼. 이때 부동산 정책은 규제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었어. 영끌족은 또 한번 생각해.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면 다시 가격이 내리고 그때 사서 내가 전에 놓쳤던 그 기회를 만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오히려 거기가 가격이 오르는 거야. 그만큼 귀한 매물이라는 딱지를 딱 붙여주는 꼴이 된 거야. 인증을 해준 거지. 여기는 좋은 곳이야. 이렇게 규제를 풀고 아무나 다 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아무도 안 사. 왜냐고? 그만큼 흔하니까. 지금 아니라도 언제나 살 수 있는 거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야. 이러는 사이 집이 10억이 돼버렸어. 이 타이밍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전 세계가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다 폭등하던 그런 시기였던 거지. 부동산 규제 따위로 이거를 막을 수가 없었던 바로 그 시기야. 영끌족은 여기서 다시 고민해. 이제 아파트를 사지 말고 분양을 받자. 사기에는 이미 늦었어 라고 판단한 것도 있고 똑똑한 자신이 실패했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노선을 바꾼 거야. 청약에 집중을 하게 되지. 그런데 이 청약도 만만치가 않아. 집값이 오르니까 경쟁률이 막 폭발하고 아무리 해도 당첨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조급함에 떨던 30-40세대,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20년, 21년에 꼭대기에 아파트를 사게 된 거야. 너무 늦게 발동된 결정력이 있던 거지. 아, 그러니까 어려워. 집을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답답하네 정말. 너 또 형한테 승질낸다. 너 여기 네가 네 발로 왔잖아. 지금은 하여튼 아니라고. 설사 지금이 바닥일지라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만의 매수 타이밍을 미리 설정해 놔야 해. 먼저 지역을 설정해 놓고 그 지역의 아파트 중에 사고 싶은 걸 몇 개 찍어 놓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그리고 내가 살 가격을 설정해 놔. 물론 모든 지역도 1안, 2안, 3안 다 만들어 놔야 해.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정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팔려다가 실패하는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오르는 무릎에 사. 형은 원래 딱 부러지게 말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 좀 얍삽하다고 할까? 근데 이런 얘기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때는 2022년 12월 어느 날이었어. 메일이 한 통 왔지 나한테.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부동산 특강을 제안하셨어. 내 유튜브를 보신 거야. 너무나 감동하고 막 덜덜덜덜 떨렸어. 거기는 뭐 유튜브 회원수도 나랑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큰 곳이야. 나랑은 채널의 사이즈 자체가 다른 곳이지. 상당히 감개무량했고 밤잠을 설쳤어. 아 물론 일종의 인터뷰가 있었겠지. 과연 내가 그 정도 실력인지 또는 어떤 수준의 강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외모도 상당히 중요했을 테고 그냥 기타 등등 그런 거 나에 대한 판단? 거기에 합격을 해야 특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와이프하고 둘이 맛있는 저녁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특강 제안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메일을 열심히 정성껏 작성을 해서 보냈어. 결국은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메일을 발송했지. 혹시 형 그동안 얼굴 없는 유튜버라고 사람들한테 잘생긴 척 막 이렇게 뻥쳤잖아. 오징어처럼 생긴 거 들킬까봐 그런 거 아니야? 얼굴 노출하면? 너 가라 그랬지 내가. 집에 좀 가. 궁금한 건 좀 딴 부동산 가서 물어봐. 일단 지금은 내 얼굴을 밝히고 싶진 않았어. 그 순간부터 나는 말을 조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던 일을 더 이상 유튜브 같은 데서 말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렇다고 가면 쓰고 특강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차마 말할 수 없잖아. 그리고 3-4시간 동안 과연 내가 특강을 할 만한 내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어.
먼저 부동산 특강을 한다면 이런 내용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를 지금 이 순간 내 채널에서 간결하게 정리해서 한번 본 거야, 해본 거야. 일종의 테스트지. 이런 내용이면 사람들이 내 특강을 들을까? 형,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내가 보기에 형은 좀 미련이 남아서 구질구질하게 구는 것 같은데, 지금? 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에 연연을 하지 않는 불꽃남자 스타일이야. 꺾일지언정 절대 굽히지 않아. 혹시 그런 회사 담당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똑똑히 들으세요, 제 얘기. 010-6270-7 제 번호는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얼굴만 안 나오면 특강, 협업, 광고, 출연 뭐든지 다 할게요. 거기에 더 놀라운 거는 저는 몸값도 굉장히 쌉니다. 1년 내내 50% 상시 할인 중입니다. 뭐 부동산계의 아웃렛이라고나 할까?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